네, 안녕하세요. 코칭경영원의 박준경 코치입니다. 지금까지 기업 문화의 뉴트렌드 원원원을 주제로 코칭경영원 코치님들의 발표를 들으셨습니다. 원원원의 효과와 그리고 이를 성공적으로 이끌었던 코칭경영원의 성과에 대해서 알아볼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시간이었습니다. 사실 이 영상을 보시고 난 뒤에 궁금하신 점들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은데요. 저희가 아쉽게도 라이브로 실시간으로 참여자분들과 소통할 수는 없지만 많은 분들께서 궁금해하실 만한 실제 현장에서의 경험과 궁금증을 코치님들과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전까지 녹화에 수고해주신 세분 코치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먼저 이한주 코치님께 좀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원어원을 시작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어떤 이야기로 우리 시작하면 좋을까요? 원어원 실제로 하시는 리더님들이 제일 어려운 부분이 그거일 것 같아요. 어떻게 시작하시는지. 첫 단추는 중요하면서도 어렵죠. 그래서 저는 원어원이 리더 참가하는 부서원뿐만이 아니라 리더한테도 되게 어려운 힘든 경험이라는 것을 같이 공유하는 것부터 시작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자리가 왜 우리가 모였는지, 나는 당신의 성장과 행복에 관심이 많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서 꼭 업무를 더 잘하자, 뭐 업무를 뭘더 하자 그런 얘기가 아니라 당신의 성장과 행복에 도움이 되는 이야기라면 난 어떤 얘기라도 들어줄 준비가 돼 있다. 이런 환영부터 시작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은 주로 이제 그분의 개인적인 관심사라든지, 또 고충이라든지, 또 회사에서 관찰한, 본인이 관찰한 요새 좀 안색이 어둡다라든지, 요새 어떤 부분을 좀 잘하고 있다라든지, 그러한 개인적인 관심사부터 접근해 보면 좋지 않을까.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개인적인 관심사부터 접근해 주시면 좋겠다. 그럴 때좀 성과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거네요. 감사합니다. 사실 원어원을 위한 워크숍 교육 이후에 사실 다양한 코칭을 통해서 세분 코치님 모두 실제적인 경험들을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교육 이후에 원어원을 해본 리더들의 경험을 간단하게 좀한 분씩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가장 끝에 계신 윤지영 코치님부터 한번 말씀 부탁드릴까요? 네, 저는 원어원 교육 이후에 시스 클리닉에서 리더분들을 1대1로 만나 뵀었는데요. 제가 들었던 이야기는 처음에 좀 되게 막막했다. 어떻게 원어원을 해야 하는지. 근데 교육을 받고 나서 어떤 걸 준비하고 어떤 단계로 대화를 진행하는지 알수 있어서 너무 좋았다. 그리고 또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저희가 툴을 드리거든요. 양식이라던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훨씬 부담이 덜 되고 편안했다라고 이야기해 주셨고요. 무엇보다 기존에는 이제 리더가 말하고 구성원들은 들었었는데, 이제 바꿔서 리더는 질문하고 많이 듣다 보니까 구성원들에 대해서 더 많이 이해할 수 있어서 좋았다라는 이야기도 해주셨어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아직까지는 그런 모드 전환이 쉽지는 않더라. 그래서 30분이 꽤 길게 느껴졌다. 그런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정말 원어원을 잘해내고 싶은 마음은 한결같이 다 크시다고 느꼈습니다. 그렇죠. 똑같은 마음의 크면 네, 알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맞습니다. 네. 이한주 코치님은 어떠셨습니까? 마이크 키고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상당히 양극단에 있는 분들을 많이 뵀어요. 어떤 분들은 바빠 죽겠는데, 나 이거 왜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아직도 교육을 다 받았는데도, 그리고 우리 구성원들도 다 싫어한다. 그런 분들도 계시고요. 왜내 시간 뺐느냐. 어떤 분들은 너무 좋았다. 내가 10년 동안 같이 있었던 친구인데 원어원을 통해서 깊이 알게 되고 그분을 더잘 도와주게 되고 그분도 업무 몰입도나 일을 대하는 자세가 달라졌다. 그런데 제가 뭐가 다른지 좀 보면요. 리더 자체가 스스로가 원어원에 대한 좋은 경험이 있으면은 그 자기 밑에 부서원들에게 더 잘해 주실 수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맛있는 걸 먹어본 사람은 자기가 요리를 해서 맛있는 걸단 사람한테 줄수 있잖아요. 근데 맛있는 걸 먹어본 적은 없는데 요리하는 법만 배워서 그 부하들한테 해줘라. 이렇게 하니까는 잘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기업에 계신 여러분들이 다 바쁘고 힘드시겠지만, 윗선부터 솔선수범해서 자기 차상위자들에게 좀 많은 맛있는 음식, 즐거운 원어원 경험을 해주시는 게 되게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좋습니다. 원어원을 음식과 비유하니까 바로 와닿네요. 감사합니다. 선현주 코치는 어떠셨습니까?
네, 저는 임원 코칭에서 이제 직접적으로 고객한테 받은 피드백을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두 개를 사례를 말씀드리려고 해요. 하나는 실패 사례입니다. 101을 하셨는데 그다음에 이제 바로 리더십 평가 결과가 나왔네요. 근데 리더십 101할 때는 그렇게 나이스하게 하더니 일할 때는 쪼니 이게 사람이 이상하다 이래가지고 리더십 평가가 굉장히 급락하는 경험을 하시고 101을 중단하신 사례가 있었어요. 네. 그리고 성공적인 사례는 이렇습니다. 성공적인 사례는 이 초부터 101을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교육을 받으시기 전부터 본인이 좀 노력을 해보셨어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제가 한 3월쯤에 뵀을 때, 아, 101 하는 거참 불편하다 이러시더니 어느 순간에 자기가 101이 너무 그 의미가 있고, 좋아서 밑에 직원들하고 하는 거를 분기가 아니라 두달 만에 한 번씩 하기로 했다. 네. 그러시는데, 그래서 어떨 때 그렇게 보셨나요? 그랬더니 이분은 이제 부사장님이셨는데, 내가 하는 얘기가 밑에로 전달되는 게 어떻게 될까 항상 궁금했는데, 실제로 101을 하고 밑에 리버스 멘토링이라 그래서 젊은 MZ세대하고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내 메시지가 전달이 되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그래서 얼마나 걸리시나요? 그랬더니 한 7개월 하니까 그 효과가 있더라 말씀을 하셔서요. 예. 이 101이 지속적으로 하셔야 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사실 단기간에 끝나는 게 아니죠. 101이라는 게 세월은 또 시간은 걸리지만 큰 성과가 있다는 거 우리가 알수 있는 것 같습니다. 소중한 경험들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렇다면 이제는 실제로 현장에서 이제 리더분들이 101을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가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여러 상황에 대해서 한번 케이스 스터디를 하나씩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다시 선코치님께 질문을 드리게 될것 같은데요. 사실 대부분의 부서원들이 겪는 어려움이 내가 너무 바쁘다. 업무 과중을 호소하는 그런 부서원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서원들과는 어떻게 원어원을 시작하면 좋을까요? 네. 저는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데, 리더가 어떤 마인셋으로 이 컴플레인을 받느냐 하는 건 거거든요. 예, 그래서, 업무가 과중하다라는 것을 일을 못해서 그렇지. 이렇게 생각하고 원어원을 시작하시는 것과, 내가 이 사람이 얘기하는 것을 잘 경청하고 사실을 파악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그 마인셋을 먼저 가지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런 다음에 이 101이 또 도움이 되시는 거는 뭐냐면 101의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포인트 하나가 처음에 목표를 합의하시라는 거거든요. 성과 관리에 있어서. 그래서 이렇게 목표를 합의하고 성과 관리를 한다면 이런 문제는 101으로 어느 정도 할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초반에 성과 목표 합의가 중요하다는 거네요. 감사합니다. 자, 두 번째 질문 한번 이한주 코치님께 드리겠습니다. 사실 지금 정도의 시기가 조직에서는 평가 시즌이기도 할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리더분들께서는 이젠 평가 결과를 기반으로 원원을 하시게 될것 같은데요. 혹시 평가 결과에 불만을 가지고 있는 직원이 있다면 어떻게 원원을 좀 효과적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을까요? 네, 예민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원오늘 그 리더들이 불편해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자리죠. 그런데 왜 평가 결과에 우리 부서원은 불만을 가지고 있을까요? 아마 본인은 열심히 일했다고 생각하고 다 A를 기대하는데 막상 받아보니까는 B, C를 받았으니까는 그런 불편과 불만이 있을 거예요. 그거는 어디서부터 문제가 생겼냐면은 아까 우리 선코치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확한 목표 도달 지점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통 과제를 주어지고 열심히 일해서 내가 열심히만 일하면은 알아주겠지, A를 주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은 명확한 그 목표 합의가 없이 그 상사는 100을 기대하는데 그 부하는 그 100이라는 기준이 자기는 상사의 수준으로 봤을 땐 70일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원어원이 필요한 겁니다. 초기에 원어원이 그냥 그 마지막에 피드백 줄 때, 성과평가에 대한 피드백 줄때 하는 것이 아니라 연초부터 목표 설정 수립부터 합의해서 쭉 중간에 1, 4분기, 2, 3분기, 3, 4분기에 지금 목표가 세웠는데 지금 어디까지 되고 있고 지금 이 상태는 B인지 A인지 아주 탁월한 수준인지 그걸 계속 이제 피드백을 준다면은 나중에 연말에 그렇게 그 기대, 자기의 뭐 뒤통수 맞는 그런 경험이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일단은 지금 그 리더들 입장에서 불만이 있는 그 구성원을 만났을 때는 충분히 그 부정적인 감정을 수용해주고 지금 이게 우리가 직장 생활을 오를 만할 게 아니니까
내년에 앞으로는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조금 더 긍정적으로 미래지향적으로 새롭게 합의를 이끌어 나가는 것부터 시작을 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지속적인 관심을 줘야 되고 긍정적으로 소통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관점인 것 같습니다. 네, 윤지영 코치님께 한번 질문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지금의 조직만큼 다양한 세대가 함께하는 때도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이른바 MZ세대와의 101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MZ세대와의 101을 할 때 어떤 점을 우리가 좀 중시하면 좋을까요? 101 그 장면에서 이렇게 한다라기보다 저는 그 전에 평상시에 그런 친근한 표현, 지속적인 관심, 스몰톡 이런 걸 통해서 친밀감과 그리고 신뢰를 쌓는 게 선행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무엇보다 이제 MZ세대들 같은 경우에는 일방적인 지시보다는 나의 의견을 물어봐주고 그 과정에서 내가 잘한 것들을 알아봐주고 인정 칭찬해주는 것들을 되게 원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그리고 즉시적인 피드백, 그리고 어떤 업무 관리에서의 투명성이라든가 공정성 이런 것들도 되게 요구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 쓰고 대화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들은 비단 MZ세대뿐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조직원들을 원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MZ세대는 이렇다. 이들에 대한 어떤 편견이라든가 유형화하지 않고 각 개인의 정말 포커스를 맞춰서 이 친구들이 어떤 것들을 원하고 지금 상황이 무엇인지를 파악을 하고 함께 그런 파트너십으로 어떻게 하면 성장해 나가면 좋을지 그런 고민하는 예, 그런 자세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인정과 칭찬도 필요하고 지속적인 관심도 필요하다. 어떻게 보면 세 분 코치님께서 비슷한 말씀들을 좀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원온원이라는 게 지속되는 프로세스로서 중요하다는 점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처럼 코치님들의 소중한 경험을 우리가 들어보면서요. 원온원 안에 담겨진 힘과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이제 그럼 마지막으로요. 올해 원온원 교육을 여러 차 쓰고 세 분 코치님 진행해 주셨습니다. 하면서 느낀 점이나 원온원의 중요성에 대해서 간단히 좀 말씀을 듣고 싶은데요. 이번에도 성 코치님부터 이렇게 한 번씩 가볼까요? 네. 네. 저는 이제 101이라는 것이 의미하는 것처럼 그 한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거기 때문에 한 사람을 깊이 개별화해서 보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101을 성과를 창출하는 거에만 포커스를 두기보다는 물론 조직이 그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내 앞에 있는 이 사람의 성장이라는 관점에서 보아주신다면 이것이 한번 얘기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 101이 왜 반복되고 그 사람이 어떻게 성장해 나가는지를 관찰해 보시는 좋은 기회가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한주 코치님. 네. 그 101이 그 과정이라는 말에 정말 동감이 되고요. 이것들이 지금 정착되기 위해서는 시간이 많이 걸릴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근데 저는 앞으로 그 원원원이 상사가 주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원원원의 미래는 부서원이 자기의 성장을 위해서 원원원을 청하고 신청하고 상사와 그렇게 자유롭게 나눌 수 있는 문화를 만들어가는 초석이라고 생각하고요. 원원원의 미래는 부하들이 상사를 찾아가서 저 이런 부분 코칭해 주세요. 저 이런 도움이 필요합니다. 저 이런 것을 상사와 지원받고 싶습니다. 이렇게 찾아가는 원원원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윤지원 코치님. 네, 저는 교육을 하면서 리더분들이 정말 본인의 역할에 대해서 고민이 많으시구나. 정말 리더로서의 역할을 잘 해내고 싶고 또 고민이 많고 근데 그 이면에는 정말 구성원들을 위하는 마음이 되게 크시다는 거를 봤거든요. 원어는 아직은 좀 어렵고 서툴지만 그 마음이 있으시기 때문에 구성원들이 함께 그 마음을 맞춰서 원어는 준비하고 그 시간을 성장을 위한 시간으로 잘 보낸다면 어떤 조직의 성과뿐만이 아니라 리더와 구성원 모두의 성장에 도움이 되는 그런 시간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리더분들 화이팅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화이팅. 이렇게 함께 자리해주신 세 분 코치님들 네.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실리콘밸리의 팀장들이라는 책에 보면은요, 원원원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원원원 대화의 목적은 부서원의 이야기를 듣고 정리하기 위한 것입니다. 부서원들이 어디로 나아가고 있는지, 무엇이 그들을 가로막고 있는지 이해하기 위한 시간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지금까지의 조직에서의 리더와 부서원의 대화가 일방적인 리더 중심의 대화였다면 원온원은
리더가 주인공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부서원, 여러분들의 팀원이 주인공인 대화입니다. 또한 원어원을 하게 되면요, 부서원뿐만 아니라 리더 자신도 성장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원어원 대화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혹시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이 리더시라면 저희와 함께 원어원을 함께 시작해 보시는 건 어떠십니까? 새로운 트렌드인 원어원을 통해서 조직에서 성공적인 리더로 거듭나기를 저희 모두가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